네, 이현동 국세청장이 임명됐습니다. 제19대 국세청장에 임명된 이현동 국세청장의 취임식이 지난 8월 30일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이 이만큼 튼튼한 것은 국세청 직원들 덕분이라며 직원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찮은 것이고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료 처리, 오류 정정, 전화 상담 등의 일이 국세행정 발전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소한 일을 해서 어떻게 전문가가 되는지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쌓는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후손들이 두고두고 기릴 아름다운 성당이 되듯이 지금 여러분들 쏟는 작은 땅과 정성이 바로 일 하나는 제대로 자르는 국세청을 만들고 또한 국세행정의 미래를 위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취임식에 앞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